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알들을 준비했어요. 알 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요. 동물들은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고요. 알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 아니면 포유류처럼 완전체인 새끼를 낳아가지고 종족 보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새나 아니면 파충류, 그다음 도마뱀, 뱀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아서 종족 보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알을 낳아서 종족 보존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바로 알을 낳아서 종족 보존을 하는 이유는 적에게 얘네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얘네가 완전체로 그냥 새끼로 나왔다면은 적이 얘네들을 그냥 낳자마자 바로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품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히 조류 중에서 조류의 알 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알은 조심조심 꺼내볼게요.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타조알이에요. 엄청 크죠? 선생님 얼굴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은 다른데 같은 알이에요. 청둥 오리알이에요. 오리알. 그 다음에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계란이에요. 닭의 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죠? 제일 작고 귀여운 메추리 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알들 하나, 둘, 셋, 네 가지 알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타조알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들어봤는데도 무게가 상당히 있어요.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타조알이 무게가 한 2kg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존하는 알 중에서는 가장 큰 알이고요. 지금 봐봐요. 들어보세요. 껍질이에요. 껍질을 선생님 두드려 봤는데요. 껍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물론 쉽게 깨지진 않지만 마치 꼭 선생님의 느낌이 수박, 메론 만지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조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대요. 특히 단백질 함량이 엄청 뛰어나서 일반 계란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이 타조알을 나중에 깨뜨려서 보면은 무게가 2kg에 달하기 때문에 오믈렛을 10인분에서 15분 정도, 25인분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이 껍질로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공예품이나 장식용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오리알이에요. 근데 좀 색이 다르죠? 하나는 하얀색 빛이 나고 하나는 푸른빛이 나서 선생님이 오리알 농장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오리알 껍질 색이 다른 걸로는 차이가 없대요. 둘의 성분은 똑같다니까 그냥 나왔을 때 이런 푸른빛이 도는 오리알도 있고 하얀빛이 도는 오리알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오리알에는 특히나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서 메치오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메치오닌이 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뇌, 우리 사람의 뇌 지방의 10%를 차지하는 DHA가 무려 314g이나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오리알을 많이 먹으면 키도 낡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우리 친구들 학습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알 꾸준히 먹으면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꼭 먹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계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냥 알이라고 하면은 제일 흔하게 바로 이 계란을 떠올리죠. 이 계란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크게 뭐 이야기할 건 없는데 알다시피 계란을 많이 먹으면 우리 친구들 건강 특히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뭐 지방 어느 정도 필요한 우리 아미노산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으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는데 선생님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2019년 2월 23일 이제 계란에 이제 꼭 반드시 표기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계란의 이제 생산 일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0219 밑에 숫자 써져 있죠. 이거는 닭이 언제 알을 낳았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2월 19일 날 알을 낳았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다섯 글자예요. 44K7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계란을 만든 그 양계장 있죠. 이 생산자의 고유 번호고요. 제일 끝에 숫자 하나 있죠. 4라고 써 있죠. 이거는 사육 환경 번호예요. 이렇게 반드시 꼭 생산 일자와 그 다음에 사육 환경 일자, 그 다음에 어디서 사육이 됐는지 얘네들을 반드시 생산 그 표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계란들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추리알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알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메추리알 좋아하죠. 작고 귀엽고 심지어 맛까지 좋아서 많이 먹는데 친구들, 선생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간 우리가 거쳐간 알들을 보면 색깔이 그냥 단색이었죠. 물론 살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약간 그 푸른빛도 도는 알도 있었지만 알록달록한 색은 없었는데 메추리알은 어때요? 알록달록하죠. 그 이유를 우리 친구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메추리는 알을 낳을 때 어디다 알을 낳아요? 바로 풀숲에 알을 낳죠. 그래서 풀숲에는 각종 위험한 동물들과 그 다음에 메추리의 알을 노리는 그런 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추리 알은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좀 본인을 위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표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추리 알을 껍질은 이렇게 알록달록하답니다. 그리고 메추리 알도 일반 다른 알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메추리 알도 많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각종 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혹시나 이 귀한 타조알이 깨질까봐 엄청 조마조마해서 타조알은 바로 무슨 특정 무슨 자리인 것 같죠? 여기다 넣었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2부 예고해 줄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각종 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 타조알, 오리알, 조금 고급 알들이죠. 얘네들은 여기 자리에서 바로 깨트려봐서 속 안에가 어떤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만 다음 편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타조알과 그다음에 오리알.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오리알이 유난히 선생님이 그게 알 껍질에서 비린내가 좀 심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만큼 뭐 약품 처리 안 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잘 이렇게 건강한 알이라는 증거겠죠. 그리고 정말 많이 봤던 이제 계란이고 메추리 알이에요. 특히 계란이랑 메추리 알은 선생님이 많이 많이 준비해서 삶아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수업하고 배고프니까 함초소금에 같이 한번 찍어 먹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실험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